뭐 병력을 찍는 그런 테크트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4개나 늘려서 사내방과 전투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템플러 출동하고요. 병력을 찍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죠. 다크가 2개가 나온 걸로 알... 어쩐지 2개가 나왔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보였어. 아, 내 멘탈. 다크 2개였으면 싸울만 하거든요. 점사라 이길까? 이거 한번 몰아쳐야겠네. 어? 게이트 4개 뚫렸나보네. 그냥 계속 했네. 아닌가? 그렇게 많지. 그래서 손해만 본 건 아니지. 이득도 받고 교환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내말 이제 리버 셔틀을 이용한 견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뭐 공격으로 오네요. 이거 밀리나? 진짜 밀려? 레알로다가? 와 진짜 와 이걸 그냥 병력으로 밀린단 말이야? 에반데? 아 이걸 그냥 치나? 어렵다. 아 다크템 불러 진짜 넌 왜 그러니 나한테. 이 다크 안개로 게임이 그냥 갈렸다 보시면 돼. 이거는 애초에 제가 그 앞마당을 늦게 하면서 저 때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건데 그 의지를 박살내버린 우리의 다크템플러. 아 좋습니다. 덕분에 앞마당 멀티 상대방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었죠. 박칼이 너무 많아. 아 쏟아오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요렇게 밀리나요? 깨고 최선의 플레이인 것 같아. 찍어놓고 싸우고 싶은데 어 나 불꽃였다. 어 안돼. 아 잠깐만. 아 스톱 좀 쏘아봐. 스톱 좀.
야 이거 지냐? 이거 지면 답 없어요. 이겨야 되는데. 안 돼. 갑자기 손이 후덜덜 돼가지고 뭐 이제 그게 물음표? 뭐죠? 이거 이걸 이기네. 어? 이거는 제가 이기죠. 자, 사실 질러 다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없고 빨리 추가 병력 보내면서 자 싸웁시다. 이거 괜찮은데요. 상황이 드라군이랑 아칸이랑 싸우고 있고요. 아칸 점사 이제 넣어주면서 이거 만약 이기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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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 야 놓지마 이 새끼야. 자 어어 또 이겼어요. 제가 MX 이걸 역전하나 제재 요걸 비벼서 이기네. 비비고 비비고 난전. 그러니까 해야 될 플레이를 딱딱 하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토토전을 잘 못해가지고 좀 위기였지만 그래도 잘했네요. 승리를 가져갑니다.